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용섭 광주시장님 또 시민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특별히 환영합니다. 네, 우리 김영록 지사님도 오셨네요. 전남 도민들도 많이 왔습니까? 네,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광주 항쟁의 유족 여러분, 그리고 부상자 여러분, 모든 분들 특별히 환영합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언론의 자유도 특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론의 자유에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고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가 여야가 합의해서 광주 5.18 특별법을 만들고 이 법에 따라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광주 영령들이 묻혀있는 그곳을 국립묘지로 지명하고 그리고 5.18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했는데 이것을 폭동이라고 왜곡하는 것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네스코가 국제문화유산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5.18 기록, 이것을 왜곡하는 짓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5.18 광주항쟁은 이미 우리 역사에서 찬연히 빛나는 민주화운동으로 온 국민이 규정하고 해석하고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곡하고 이것을 거짓뉴스를 퍼뜨리는 이것은 여러분 민주주의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이 보호받아야 할 언론 자유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광주 5.18이 일어났을 때, 그 항쟁이 있었을 때 고시 공부를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우리 또래의 젊은이들이 피우름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저는 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나 빚진 자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권 변호사가 되고 시민운동가가 됐을 때 광주 항쟁에 대해서 제대로 진상조사하고 국가가 사죄하고 그리고 가해자 처벌하고 피해자한테 제대로 배상하고 역사에 이것을 정확히 남기기를 요구했습니다. 그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제가 참여연대 사무처장 때 전국 최초로 광주항쟁 특별법을 청원한 것도 바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명약관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왜곡하고 거짓뉴스를 퍼뜨리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오스트리아에서는 나치를 찬양하는 어떤 대학 교수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은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민주주의는 관용을 베풀지만 민주주의 그 자체를 훼손하고 무너뜨리는 사람,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에게까지 관용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망언과 망동에 대해서 우리 광주 시민들이 느끼는 그 감정, 그 분노 그대로 함께하고 이러한 일이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연대하고 그래서 광주 시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서울시도 매년 광주항쟁을 기리고 광주의 정신이 온 세상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